Once upon a time, in a land where four boys are currently suffering through the hardships of a winter camp, there was a very kind leader. 승장은 절대 군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나 화 안 내. 승엽이는 화 내지 않습니다. 승엽이 화 안 냅니다. 네. 설명 그만하세요. 지금 한 다섯 번 했어요. The kind leader often spoke of his kindness, but not everybody seemed to agree with his words. 승성이 승장을 무섭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엽이 형 무서운 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조릴대 권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멤버들이랑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 같이 친한 게 좋고요. 그리고 일대 절대 권력은 이제 다 방송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예.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N.Flying 멤버 중에 누굴 데려갈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럼 반대로 이 사람만은 피하고 싶다. 승엽이 형. 다 거의 감독 지휘관일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뒷짐지고. 아 그 극하면 안 되지. 아 일로 옮기나. 일로 옮겨라. 아 극하면 안 된다. 본인은 일 안 함. 아 근데 승엽이 형 잔소리가 심한 편인가? 우리한테? So in order to make a point, let's use this opportunity to explore five of his most commonly found types of scolding. N.Flying 친구들, 저한테 까불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네. 내 말은 무슨 말 할게? 보고 계세요? 네. 아, 네. 어? 잠깐! 왜 말이 없어? 네.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네. 집중! 네. 집중! 집중! 어떨기 3분 요리 혜승아. 말을 할 때는 경청을 할 줄 알아야. 옛날에 안 이랬는데. 왔습니다. 우와! 우와! 야, 빨리 재원이 형한테 리액션 해줘. 우와! 다시. 왔습니다. 5, 6, 7, 8. 우와! 그때 자고 있었는데 그때 멤버들이 훈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 왜요? 아니, 훈이 얘기하잖아요. 재현아, 집중. 아니, 훈 씨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둘이 곧 싸울 것 같은 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싸우지 마. 아후. 어. 싸우지 마. 나보다 너희들이 날 더 잘한다고? 그럼요. 내 브이로그 개수 다섯 개! 4개! 7개! 6개! 지금까지 N.Flying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섯 개 아니야? 네 개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난 왜? 네? 물건이 개수도 아는데 나는 진짜 너무한다 출근이 47개 Now that we covered some of his most commonly found scoldings, let's not forget the amount of crazy the kind leader has to deal with every single day. Seunghyub 형이 잔소리는 아니고 다 우리한테 필요하고 잔소리란 말이네요. 그런 게 잔소리라는 뜻이네요. 저희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잔소리가 많대요. And this is how he lived happily ever after, always trying his best to be the best leader he can be and make everybody around him happy. The end. Epilogue. 자, 승엽이 형은요 저희 팀의 리더여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주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서 항상 잘 따를 수 있게 그런 굳건한 뭐랄까 기둥 같은 느낌을 항상 주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키가 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가락도 길고요. 네.